자, 이번 시간은 주택의 건설 관련한 쟁점들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주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 건축업에서 건축주라고 하는 개념에 대응하는 것이 사업 주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주라고 하는 사람 누구나 될수 있죠.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법에 따르게 되면은 이집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나 소나 집 장사할 수 없고요. 미리 사업 주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집 장사를 또 대지 조성사업 등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택 건설 사업자와 대지 조성사업자 이 둘을 묶어서 소위 등록 사업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는 크게 등록 사업자와 비등록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등록해야만이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을 할수 있는 자를 등록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자 연간 20호 그다음에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꿈꾸는 자 바로 국토교통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해서 이게 이제 뒤쭉 하게 되면 사업객 승인 얘기를 할때이 30호 30세대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할때 사업객 승인 받도록 했으니까 역시 이 등록 사업자 요건이라는 것도 20호 20세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래 법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30호 30세대가 돼야 되는데 어찌되든 법을 안 고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그 숫자 자체가 시험에 구성이 됐었고요. 해서 20호 20세대 이상 그다음에 대지 조성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대지 조성사업을 하고 싶을 때 미리 국토교통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자 이제 예상해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 20호 세대가 아니라 3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예상을 해 보겠고요. 자, 이에 대응해서 등록하지 않아도 주택건설 사업 등을 할수 있는 자 바로 국가 지자체 공사와 주택조합 고용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가 지자체 공사가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등록하지 않아도 주택건설 사업을 할수 있다 해서 18, 19, 20회, 21회 요 정도까지는 거의 문제 대부분이 국가 지자체 공사를 가지고 구성을 많이 했었죠. 이때 공사에는 토지 주택공사와 지방 공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시행으로서 주택조합과 고용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자 앞에서 이제 이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이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등록사업자와 결합을 해서 주택건설 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자라고 하는 거 사원 아파트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앞에서 국민주택 주무주택 그 100%까지 강제로 건설케 할수 있다라고 했던 주제에 바로 주택조합 고용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 주택조합 고용자는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갖게 된다라는 것도 같이 묶어서 볼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가지고 특히 이제 주로 문제가 구성이 됐던 건 비등록 사업자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지분이 구성이 됐고 26회 때던가요? 최근에 나왔던 것이 20호 20세대 이상 그다음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숫자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실 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30세 연간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할때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는 간단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심축이 되는 거 문제 구성도 대부분 되는 것이 주택 조합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내집 마련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주택상권 사채라고 하는 제도 설명드렸었고요. 또 하나가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한 수단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저게 있었죠. 바로 주택상환사채에서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하는 것도 전국적으로는 내집 마련을 위한 수단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주택조합제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집 마련을 위한 수단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지역조합, 직장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분류되는데 사실 이 직장조합이라고 해서 다시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지역주택조합부터 볼까요? 그래서 지금 지역주택조합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 즉 건설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가리켜서 지역주택조합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이라고 하는 거 소위 설립인가라는 과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남의 땅에다가 주택 건설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서 전부일 필요는 없고 100분의 80 이상만 확보를 해도 됩니다. 해서 설립 인가라고 하는 게 일단 논의의 전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직장조합 두 개로 구분하죠. 해서 같은 직장에 가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라는 개념이 바로 직장조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인데, 이 직장조합 주택 건설하는 게 일반적이죠. 해서 주택 건설을 위한 직장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똑같은 구조입니다. 지역조합이랑.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을 첨부해서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서 자, 여기 이제 공통적으로 문제 구성할 때 장난치는 게 뭐냐면, 이 지역조합을 설립할 때또 건설을 위한 직장조합을 설립할 때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자, 이 직장조합을 또는 지역조합을 변경해산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고,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 쟁점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원칙은 다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의 예외 항목으로서 국민주택을 공급 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택을 공급 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거, 얘는 자, 집을 따로 짓지 않습니다. 그냥 청약을 할때 같이 가서 청약을 할 뿐이에요. 해서 이때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건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을 변경, 해산하기 위해서도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해서, 자, 모든 문제 결론, 이 주택조합의 설립 과정에서는 나머지 다 설립인가예요.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만 뭐야? 설립신고. 그래서 얘가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면, 자, 옛날에 청약저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였는데, 문제는 이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어야지 국민주택에 대한 분양신청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백날 청약저축 가입해가지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서 청약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자, 경쟁률이 1대1이 넘어서게 되면 추첨을 하거든요. 떨어지면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날 떨어지는 애들이 같은 직장에 다녀, 재수 없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 재수 없는 애들이, 야, 우리는 혼자 가면 맨날 떨어지니까 같이 묶어서 어떻게 해보자, 청약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조합의 이름으로 청약을 하게 되면 뒤에서 보시겠지만 우선 분양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제도라고 하는 것도 종국적으로 건설을 위한 직장조합이라든가 건설을 위한 지역조합 외에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우선 분양의 특혜가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이라고 하는 거 역시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조합 설립,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중에서 딱한 가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 뭐라고요? 설립신고고 나머지 다 설립인가입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게, 앞에서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증축과 대수선을 의미한다라고 했었고, 대수선은 10년 지나야 가능하고 증축은 15년이 지나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내용, 바로 그 첨부 서류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 지역조합이라든가 건설을 위한 직장조합 등에 있어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는 이미 대지된 소유권을 다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고요. 앞에서 우리 논의했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에 관련된 일정한 동의, 이거 숫자 외울 필요 없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 증축일 때는 15년, 그리고 자, 대수선일 때는 몇 년? 10년 이상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라 해서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한다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지역조합이나 건설을 위한 직장조합에 있어서는 이렇게 100분의 80 이상의 집을 지을 거기 때문에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지만은,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바로 토지 사용 승낙서는 필요가 없고, 대신 자, 증축은 15년, 대수선은
10년이라고 하는 이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한편 자 우리가 리모델링 직접 설립함에서 인가 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면 변경 해산함에 있어서도 특히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주제에서 거의 대부분의 답을 뽑는 것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하라? 설립신고로서 가능하다. 이게 시험 문제 답을 뽑는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동시행 얘기 나와 있는데 길게 보시면 안 돼요. 앞에서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집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업자와 결합을 해서 바로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시행에서 발생하는 쟁점 바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앞에 내용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읽을 필요도 없고 시험 문제 되게 간단해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 법조문 보면 이런 식이죠.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위 조합원에게 일정한 손해를 가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등록사업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서 18회 때 답이 됐던 명제이고요. 해서 자, 이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결합을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파생되는 문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가서 업무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업무 대행과 관련해서 자, 지금 작년하고 법이 완전히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업무의 대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요. 자, 지금 이제 소위 등록사업자 또 개업공인중개사 혹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등 일정한 자들 이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뭐 과정 다 그렇다 치고요.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업무 대행제 의무라고 해서 색깔 미리 입혀놨어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죠. 해서 업무 대행자가 자, 주택조합에 일정한 업무를 대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거짓,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 가입 알선을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서 그저 기억하실 게두 가지죠. 공동 시행이 됐든 간에 또는 업무 대행이 됐든 간에 결론 기억하셔야 돼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과정 등은 어차피 주택조합 다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업무 대행자의 범위라든가 업무 대행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저 답을 기억할 게 뭐라고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게 되면 앞에 내용 다 소화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는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바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조합 설립의 효과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 공급이죠. 자, 우리가 왜 그냥 집 지으면 되는 것이고 또는 청약저축 예금 부금 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같은 입주자 저축증서를 가지고 주택을 분양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왜 주택조합제도 조합을 설립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특혜 있습니다. 자, 주택금은 공개 분양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이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라고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설립 신고 등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혼자 청약하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택조합 직장 신고 대상 직장조합의 이름으로 청약을 하게 되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요. 주택조합은 우선 분양을 받는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고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나오는 거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라고 돼 있죠. 왜 그런 거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있긴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지도 않습니다. 자, 증축과 대수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분양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우선 공급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집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지 면적 늘려서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지. 공급하는 게 아니다 해서 자 요건 묶어서 가셔야 돼. 우리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란 표현 나오면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딱 하나 나중에 매도 청구를 할수 있다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틀린 표현이야. 왜? 자 다른 주택조합
특히 이제 문제가 주로 우리 법조문 구조가 뭐를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들은 건설을 하는 것이고 리모델링 주택점은 건설을 한다 안 한다 건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밑에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의무에서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해야 된다라고 해서 따로 외울 건 아니고요. 우리 공법에서 공사 착수, 사업 착수는 기본적으로 몇 년? 2년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우리 아닌 걸 오히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건축 신고 있고 나서 1년 내에 착공하지 않게 되면 건축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라든가 나중에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요. 원칙적으로 5년 내에 착공하지 않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 상실된다. 요거 이제 특이한 것이고 나머지 잘 모르면 공법에서 공사 착수, 사업 착수라고 하는 건다몇 년? 2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쟁점 아니고요. 그 옆에 설립인가 취소라고 해서 뭐 중요한 질문 아니고 한번 나왔었어요. 해서 시군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이법 등에 위반되게 되면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재량상으로 두고 있어요. 별 중요치 않은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수에 관한 부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합원 수는요, 20명 이상 이해됩니다.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조문에 모순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을 설립한다는 얘기는 조합원 수가 기본적으로 몇 명? 20명 이상이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딱 정해져 있어서 답도 안 돼. 항상 시험 문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20명 이상 이해된다. 틀렸죠?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있어서는 증축과 대수선을 하기 때문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20명 이상일 필요가 없다 해서 아까 묵서 가자고 그랬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하면 다 틀린 표현 이렇게 가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 그 예시가 바로 이거고요. 자, 시험 문제 쟁점이 되는 것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부분은 주로 문제 구성을 할때 사례형으로 문제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줄줄줄 외우셔야 됩니다. 문장이 아니라 사례형, 사례를 만들어서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해서 일단은 지금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특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은요, 돈 많고, 집 많고, 이런 분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형편이 어렵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내집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주택조합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얘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채 소유한다.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자, 건설을 위한 직장조합이라고 해서 이때도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해서 이게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사람 상당히 형편이 어려운 분으로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얘기가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 이렇게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이거나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 지역조합 또는 건설 위한 직장조합의 조합은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이걸 바꾸냐면 이 현실적으로 막 웃기는 제도야. 자 보십시다. 지금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건설 위한 직장조합의 논리 구조는 뭐냐면은 집은 없어 가난해. 근데 자 돈을 모아서 집을 지을 능력이 있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예 돈이 아예 없거나 집, 뭐죠? 저 무주택자 또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은 집 지을 때 투자할 돈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주택이든 직장주택조합이든 주택조합제도 활성화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다? 바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 봐서 바로 지역조합 또는 건설 위한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돼야지 사람들이 좀 여윳돈을 가지고 주택을 또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요건 이제 법
주택 건설 촉진하기 위해서 제도를 최근에 바꾼 것이고요. 해서 일단은 지역주업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 직장주업 뭐라고요?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쟁점 바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앞에서 설립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직장조합이죠. 그래서 얘는 무주택자만이 어떻다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요거는 그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일반적인 지역조합 직장조합은 무주택자 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 한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여기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앞에서 시험 지문 구성할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런 표현 나오면 다 틀렸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옳은 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얘기예요. 바로 먼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그 조합은 될수 없다. 없다는 옳은 표현이에요. 자, 이게 어디서 비슷한 걸 공부하셨냐면 정비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있죠. 정비법에서 공부를 할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조합원의 자격, 토지 등 소유자 이런 얘기하면서 재건축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조합은 될수 없고, 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주로 여기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여기서 냈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조합은 될수 없고요. 이때 자 인가를 받아 설립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채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수 있다 해서 리모델링 나와서 옳은 지문 유일한 게이 지문이야.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요거 가지고 답을 뽑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원의 기본적인 자격에 대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조합원의 모집 방법 해서 원칙은요, 공개 모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외적으로 선착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 또 바뀐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선착순 분양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야, 집 지어서 분양 받을 사람 손 들어라고 했을 때 그냥 오면은 그 사람들 위주로 어떻게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뀌면서 조합원 모집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공개 분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안 나올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미달되거나 이런 경우는 선착순 분양도 가능하다. 그렇다 치고요. 시험 문제 쟁점이 되는 것은 지금요, 추가적으로 모집을 했을 때 들어온 사람도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지역조합이라고 넣으면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 건설 위한 직장조합이다. 그러면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해서 조합원으로 여러분 교재 그 자격 판단 기준이라고 해서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결혼 발생에 따라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은 주택조합의 그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일을 계속한다 해서 앞에서 이제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 이런 것들 자체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해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의 경우에도 설립인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경우 어떻다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자, 구조가 다 똑같아요. 뒤에서 공급질서 결혼 금지를 할 때도 논의를 하겠지만,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 이런 거 있었죠. 내집 마련하기 위한 방법 수단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주택 상환 사채가 하나가 있었죠. 그다음에 입주자 저축 증서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내집 마련하기 위한 방법 수단 중에 하나가 주택 조합 제도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어느 쪽이 됐든 주택 상환 사채가 됐든 또는 입주자 저축 증서가 됐든 혹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됐든 간에 상속받은 경우 어떻다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즉 상속받은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요 정도에서 자이 정도가 조합에 관한 주제에서 크게 분류하면 총세 가지 네 가지 되나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주택조합의 설립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인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조합에 있어서는 설립 신고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럼 묶어서 가야 될게이 주택조합은 혼자 삽질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도 직접 모든 일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즉, 등록 사업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고, 소위 업무 대행자라고 하는 것을 뽑아서 업무를 대행케 할수 있습니다. 그때 이 등록 사업자 등이 업무 대행자가 조합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면,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할 것이고, 세 번째 쟁점 바로 조합원이라고 하는 거. 자, 지역조합이라든가 건설련 직장조합 그의 경우 바로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 이렇게 볼 것이고, 또 하나가 자 뭐가 있었냐면은 그게 있었죠. 국민주택을 공급합견 직장조합에서는 자 무주택자, 그리고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걸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정도. 그 외의 쟁점으로서 조합원 추가 모집 등에 있어서도 그 사람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다만 상속에 의한 경우 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조합의 조합원 수는 20명 이상. 뭐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서너 가지 쟁점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정도 보시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주택 건설 중에서 대지의 소유권 확보 대책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의 어떤 소유권 확보 대책이라고 하는 거약 3년, 4년 정도 주기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건축법을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해라. 특히 시험용으로 기억하실 게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할 때, 이때 당연히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해라 라고 되어 있었고요. 자,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업 주체에게 대지 소유권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첫 번째 논의할 게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임대와 채비지의 우선 매각 두 가지가 이제 하나의 세트가 될 텐데, 자, 먼저 자 국가 지자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겠다는 그런 사업 주체가 있다라든가, 혹은 자 조합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사업 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사람에게 자그 사람에게 우선 매각하거나 우선 임대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대상 국민주택 규모 주택 50% 이상 건설, 숫자 항상 보통 틀리게 구성해서 답이 아니고요. 조합 주택. 자 앞에서 주택 조합이 건설한 주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조합 주택 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묶어서 가야 될게 바로 환매 임대 계약의 취소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법에서는요, 공사 착수, 사업 착수 기본적으로 몇년 내, 2년 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서 지금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겠다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해서 손을 들어서 우선 매수 임차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은, 만약에 매매 계약일 때는 환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 계약일 때는 임대차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결과적으로 뭐 얘기의 취지는 2년 내 사업에 착수를 해라, 조선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에 착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년은 막 그냥 깔아주는 것이고,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국민주택 규모 주택 50% 이상, 그다음에 조합주택이라고 하는 게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의할 것이 채비지 우선 매각이라고 해서, 자, 채비지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일 때 논의했던 개념이죠.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 몫으로 빼놓은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채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파트의 논의 본질은 뭐냐면, 채비지가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이거 왜 파느냐라고 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해서 이 문제 토지를 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채비지를 매각하려고 할때 누가? 바로 국민주택 용지도 쓰겠다, 즉 국민주택을 건설하겠다라는 취지로 자 매각을 요청하면 최대 2분의 1까지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것은 채비지의 양도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비지의 양도 가격, 기본적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자 바로
체비를 양도하게 됩니다. 자,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시험에 나오는 쟁점은 예외가 되겠죠. 시험 문제는 계속 원칙과 예외를 자꾸 바꿔치기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자, 예외라고 해서, 자,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했다라든가, 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체비지 매각을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성 원가로 할수 있다 해서 외우셔야 돼요. 조성 원가로 할수 있는 케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 지금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했을 때 조성 원가로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 요두 가지 경우에는 바로 조성 원가로 할수 있다 해서 이 파트에서는, 자, 감정가냐 조성 원가냐, 원칙은 감정가, 예외 조성 원가 해서 조성 원가 항목 두 가지 기억하는 게 논의 포인트. 그래서 보통 이두개 묶어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수용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주체 중에서 아까 비등록 사업자의 국가 지자체 공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사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뭐큰 쟁점 되지 않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일반 민간 등자, 민간인 등록 사업자 이런 사람들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통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죠. 자, 지금 이제 국공유지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는 사람,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한 사업 주체, 또는 자 바로 조합 주택을 건설한 주택주,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다. 한편 체입제 양도 가격 원칙은 감정가인데,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라든가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할 때는 조성 원가로 할수 있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 공사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개 묶어서 보통 한 문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소위 이제 매도 청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매도 청구 얘기는 소위 알박기라고 하는 개념을 규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아파트 건설 부지가 요렇게 있게 되면 국가 지자체 공사가 아닌 사업 주체, 자, 공적인 사업 주체가 아니면 이 아파트 건설 부지 협의 매수를 다 해야 됩니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중간에 노른자의 땅 하나를 딱그몇 평짜리를 갖고 있으면서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죠.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알박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조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우리 주택조합의 경우에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지역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대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얼마, 100분의 80 이상만 확보해도 얻게 할수 있다.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자, 뭔 얘기인 거 아니? 지금요, 우리의 사업계획 승인, 자, 아파트 건설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 대지 100%를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80% 이상만 확보해도 전체를 묶어서 어떻게 할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논의의 전제가 돼야 돼요. 자, 지금 주택 건설 부지 중에서 100% 확보하지 않고 80% 이상만 확보를 해도 어떻게 할수 있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80% 이상의 80% 이상을 가지고, 자, 그 중에 하나 95%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95% 미만이 되는 경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80% 이상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95% 이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그 법조문에는 지구단위 계획결정이 필요한 지역, 뭐 이런 얘기 표현하고 있는데 뭐별 쟁점 안 되고요. 자, 무조건 95% 이상이다. 그러면 자, 땅을 팔지 않고 있는 5% 미만의 토지 소유자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소위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는 원치 않아도 법원 판사가 결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바로 이 토지를 사업 주체에게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돼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 사람의 사업 주체가 96%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땅을 가지고 그냥 강제로 팔게 하는 거예요. 시가에 따라서 강제로 팔게 하는 거. 이게 95% 이상일 때. 자,
한편 만약에 95% 이상이 안 된다, 95%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을, 소유했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수 있다? 매도 청구를 할수 있다. 해서 강의하다 이게 실제 이제 평택 쪽에서 어떤 분이 수업 들어오셨다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그 자유 신도시인가? 평택에 무슨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6%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자, 땅안 팔게 되면 뭐 수용을 하네 어쩌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봐서 문제는 이제 민간이냐 공공이냐라고 했을 때 민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용 못 하는 거죠. 수용 못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죠. 수용한다고 거짓말하는 거고 수용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게6%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냥 잘 되길 막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 다 확보해봤자 94% 확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거주했거든요.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달란 대로 금액을 다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가 검찰에 조사받고 구속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지나치게 금액을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경우. 근데 뭐 그건 그다음 문제고 일단은 만약에 이게 제일 재수 없는 케이스가 이런 경우죠. 자, 4% 자,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땅을 다 팔아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원치 않아도 소위 매도 청구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안 두 개로 가셔야 돼. 해서 자, 지금 사업 주체가 95% 이상을 확보를 해버리면 나머지 5% 미만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 기간을 보유 기간을 불문하고 모두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 다만 95% 미만이다라고 하게 되면 5%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이 중에서 10년 이상 소유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수 없다라고 해서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사람 소위 알박기가 아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 매도 청구 요건을 충족한 사업 주체, 그 대지,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당연히 이 대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도 같이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고요.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쟁점은 95% 이상이냐, 미만이냐라고 하는 것이 논의 쟁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소위 알박기와 관련해서는 여기다 이제 공인주택을 건설했냐, 맞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규모가 크든 작든 불문하고 95% 이상을 확보하면 전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될 것이고 95% 미만이 되면 10년 이상 살았던 사람을 제외한 소유했던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수 있다 이렇게 갈 것이고요. 자, 그러다가 27회 때 나왔던 문제가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특정한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를 했어요. 누가 사업 주체가 해서 이렇게 묶어서 주택 건설 사업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사업 주체가 뭐를 가지고 그이 문제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사기 강박에 의해서 어떤 법률에 의해 체결됐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요. 등등등.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사용 검사를 받게 되면 주택이 다 완성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이 토지 소유자가 자, 누구? 자, 사업 주체에서 원래 토지 소유자로 환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쳐버리는 거죠. 자,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그렇다 치더라도 입주자들, 이 주택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 자기 땅에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그런 케이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자, 이 토지 소유자,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제 사용검사 매도 청구라고 해서 자, 주택 소유자들은 실소유자에 대해서 해당 토지를 시가에 따라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대서 이때 실소유자가 누구냐 해서 괄호 열고 주택단지 자, 전체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그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라고 되어 있죠.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에 따라서 사용검사가 있은 다음에 이 소유권을 회복한 이 사람에게
시가에 따라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요건 두개 있네요. 자, 기본 요건. 자, 5% 미만 이해된다. 자, 그럼 5% 이상이 되게 되면 매도 청구 안 되고요. 협의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토지의 어떤 실소유자에 대해서 아무 때고 생각나면 매도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즉, 5%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이 매도 청구 의사 표시에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확권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통지가 돼야 된다 해서 이걸 소유자 제척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실소유자에 대한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면적이 전체 면적의 5% 미만 이해되고, 그 다음에 실소유자에 대한 어떤 매도 청구 제척기간 2년, 소유권을 회복한 후 2년 이내에 바로 매도 청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매도 청구가 이루어져서 매수를 했다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사업 주체한테 그돈 돌려달라고 할수 있죠. 이게 이제 구상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게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주택의 소유자들 엄청 많죠. 그래서 이때 선정 대표자라고 해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소송, 매도 청구 소송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그 판결이라고는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해서, 자, 요건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아까 4분의 3만 동의를 받으면 소송 제기할 수, 대표자 선정에 소송 제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간에 동의 안 했던 사람이 또 소송 제기해서 패소했을 때또 소송 제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그 기속력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의 논의의 쟁점은 일단은 5% 미만 이해된다. 그리고 2년 내 매도 청구권 행사해야지 그 효력이 있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대지 소유권 확보 대책 등 관련해서는 국공유지 우선 매각 이임대라든가 채비지의 우선 매각, 그다음에 수용권 요거 묶어서 한 문제, 그다음에 알박기 관련해서 매도 청구 한 문제, 그리고 27회에 나왔던 것이 바로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관련해서 한 문제, 두 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지 소유권 확보 대책 등 보셨고요. 이제 주택 건설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었고요. 나중에 사용승인 이런 구조입니다. 자, 주택법에서는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고, 나중에 사용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주택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단독주택 보게 되면 원칙은 30% 이상입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다만 예외해서 기억할게, 한옥 하게 되면 나머지 기니까 안 나올 테고, 한옥은 멸마 50% 이상이 됐을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옥을 49채를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 건축허가 대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요, 원칙은 30세대 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역시 예외죠. 단지역 연립, 단지역 다세대에 있어서는 30세대가 아니라 50세대 이상 건축을 하고자 할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앞에서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허가받는 게 원칙이죠. 근데 리모델링 중에서 100분의 15까지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증가되는 주택의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일단 뭐 다른 거 빼버리고요. 자, 한옥은 얼마? 50% 이상,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얼마? 50세대 이상일 때 바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요걸 갖고 예외를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 거기 보니까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있고 시장, 군수 등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시험에 낼수 없어요. 해서 규모 가지고 이걸 따져붙게 되면 법조문 구조상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바로 예외, 중앙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체와 관련해서 하나고 또 하나가 지역과 관련해서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사업 주체가 국가이거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 뭐 규모 등등 불문하고 누가 바로 국토
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된다.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근데 제가 색깔 미리 입혀놨어요. 수도권이 됐든 뭐 대도시가 됐든 330만이 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 한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누가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된다 해서 자 국토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하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 주체와 관련해서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가 되게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하고요. 또 하나, 자, 거기 이제 330만이라든가 수도권이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을 해석되면 안 되고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지역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게 된다 해서 두개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우리 외울 거 50호 이상의 한호, 그다음에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라고 하는 것, 사업계획 승인권자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되는 것, 국가 또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도 바로 국토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 나와 있죠? 바로 600세대. 여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사업계획 승인을 함에 있어서 쪼개서, 공구별로 쪼개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대신 전제 요건이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할수 있다?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할수 있다. 자,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이 300세대 이상이 되면 일정한 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다.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런 일정한 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다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각종 규제 완화라고 해서 300세대 미만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급별 사업계획 승인에서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반쪽이기도 최소한 얼마?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까지 해서 세 가지가 주된 논의 대상. 그 중간에 이제 착공 얘기 나와 있는데 원칙은 5년 내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뭐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한번 문제 구성됐는데 거의 풀기 어려웠던 주제고요.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서 중간에 뭐 감리니 뭐 이런 것들인데 시험 문제 구성될 때는 바로 사용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사용 검사라는 과정을 거치지 주택이 완성이 되게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사용 가능 시기 보고 버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사업주체 입주 예정자 사용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주택을 또는 대지를 사용하거나 사용케 할수 없다. 다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사용 검사를 받는 것이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 물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종국적으로 사용 검사를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나중에 등기하고 이런 문제를 발생하려면 사용 검사가 있어야지 등기가 가능한 그런 부분 이렇게 봐야겠고요. 해서 거기 이제 사용 검사 신청해서 원칙해서 사업 주 제가 사용검사 신청한다 해서 자 주택단지 전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 따로 질문 볼 것도 없어. 자 우리가 주택단지 다 완성을 하게 되면 다 묶어서 어떻게 한다? 바로 사용검사를 신청한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주택단지가 뭐 아파트 동이 뭐세개 동이 이렇게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세개 동이 다 완성이 됐을 때다 묶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바로 사용검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 뜨는 건 예외죠. 바로 공구별 사용검사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앞에서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은 요거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검사도 다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요 얘기 하나 했고요. 그리고 자, 특이한 게 동별 사용 검사죠. 자,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의 동은 다 완성이 됐는데 나머지가 완성이 좀덜된 경우에 있다.
특별히 이게 빨리 입주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어떻게 할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동별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공구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동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외 항목을 가지고 문제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사용 검사 신청은 기본적으로 자, 누가 사업 주체 아파트 건설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업 주체가 망한 케이스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경우 자, 시공을 보증한 자, 또 시공을 보증한 자도 쫄딱 망해 버리면 입주 예정자 등의 사용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쟁점 아니고요. 그리고 사용 검사 실시 15일 내에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시험 지문에 나와서도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사용 검사라고 하는 거 주택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 검사가 이루어지는 게 원칙. 그런데 동별로 사용 검사 받을 수 있고, 자, 바로 공구별로도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요두개 명제 출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 외에 바로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주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임시 사용 승인요. 원칙은 동별입니다. 동별이에요. 그건 원칙은 안중이에요. 그리고 예외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수 있다.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요. 우리가 주택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검사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임시 사용 승인만 받아도 될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건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법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파트가 이제 한 80%, 90% 정도 완성이 되게 되면 소위 홈커밍 데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짓는데 와서 구경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뭘 구경하라고 하겠어요? 다 완성도 안 됐는데. 근데 와보면 구경할 게 있어요. 뭐를? 자, 확장한 유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렇게 확장을 하겠다. 또는 커튼이 예쁜 집,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다 영업하는 장소가 되는 건데, 그게 법상 굳이 해석한다면 그 주택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완성이 안 됐는데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게 개념상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 주택법에서 우리 이제 요 근래 공인중개사법에서 저기 뭐죠? 부동산 공법 영역에서는 이 공별 사용 검사하고 자, 그다음에 동별 사용 검사 요걸 갖고 쟁점을 뽑았었고 전통적으로 다른 자격증 시험 등에 있어서 이 사용 검사 영역에서 시험 문제 구성을 할 때는요. 바로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왜? 법조문 구조가 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라? 사용 검사를 받아라. 그리고 원칙은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 검사를 받는데 동별, 공구별로 사용 검사 받을 수 있다. 한편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도 사용할 수 있다. 임시 사용 승인은 동별이 원칙인데 공동주택에서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명제가 뭐라고요?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명제예요. 그래서 다른 자격증 시험 등에서 이 파트에서 가장 유력한 답은요, 바로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요걸 갖고 출제 포인트를 구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의 건설에 관한 시간 내용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 공급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